자, 이 성막의 이 문, 첫 번째 문이에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양의 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서 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동쪽이다. 동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건 사실상은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왜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때 이 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딱 떠올릴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 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문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어디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흘림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피를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른 구원을 말하는 진리가 되어지지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더 이상 이제는 효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여전히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이 절도요 강도다. 절도 강도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데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리키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할 때에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에서 이 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그 문을 들어가냐 하면 염소와 송아지, 양 이런 제물이 들어갑니다. 이 제물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문이 양문이었어요. 그 양문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제물과 같이 나귀를 타시고 그 양문으로 들어가셔서요. 그래서 이 문은 양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양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해마다 항상 같은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짐승들이 피로 드려지기 위해서 제물로 그 양문으로 해마다 들어가고 자주 제사를 드리게끔 했지만 그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그냥 일시적인 죄사함을 줄 뿐이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문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문을 들어간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때 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자, 이 성막의 문을 통과한다라는 이야기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막의 동문은 뭐와 뭐를 구별하는 거라고요?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이 동문을 우리가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럼 이 말씀만 가지고 딱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얘기는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성막 안으로 옮기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으로 귀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준 이 권세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걸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 양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고 성막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짐승을 갖고 와서 짐승을 들여서 짐승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뭐라고 말해요?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의미는 내가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러면 그 성막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고 있다니까 그냥 거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하는 자라면 첫 번째,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분이 되어 져서 우리가 그 예수를 힘입고 이제는 산돌같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바꿔서 말하면 성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신령한 집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 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여러 단어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지어지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육체 몸을 벗으신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얘기하고 이것을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는 십자가의 할례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 몸을 벗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육적 몸을 벗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육의 몸을 벗는 것처럼 육으로는 장사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세례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자가 육체가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날이 올 때에 부활하게 되어진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러한 것을 이 땅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삶은 뭐냐? 육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사는 믿음의 삶이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다. 막연하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생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갖고 나도 반석에 세워지는 돌이 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있는 제물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냐, 이 말은 예수님만 받으신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그 제물을 제대로 가지고 간다 이야기예요. 그 동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바로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되게 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진다 얘기는 히브리 말에서 아버지를 아부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근본, 주를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동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이야기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족속에, 이 방언에, 이 백성에, 이 나라에 속한 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드려졌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분명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과거입니다. 완전히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Will be 미래가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렇다면 10절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요 제사장인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왕노릇을 하는 자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미래형으로 생각해가지고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언제 하나, 이것이 뭐 천년왕국 때 하나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권세, 그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믿는 자에게 표적을 말하기 전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라고 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왕권을 가진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하늘나라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을 분별해서 그거를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 또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꺼집어내서 내어 쫓아줄 수 있는 정도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렇다고 실제로 독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마귀 사단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해요? 독을 뿌리고 있거든요. 독은 독사가 뿌리는 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사가 독을 뿌린다는 얘기는 뱀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횡포와 괴계를 부리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사망 권세는 내 앞에 근처에도 올 수 없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는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칠 때에 그 병 고침은 하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세요. 그 70인들을 내보냈어요. 두 명씩.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귀신이 떠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자,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바로 왕권을 가진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의미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이 누구예요? 마귀. 근데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권이 마귀를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은 보여지는 교회 문이 아니라 4차원의 문을 상징한다. 왜 이게 4차원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문을 청색 자세,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넣어 말들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빅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 실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청색 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자색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말하고 유다 왕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색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이거는 아주 깨끗한 흰실이거든요. 세마포. 다시 말하면 세마포를 만드는 배실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청색, 자세, 홍색실, 가늘게 꼰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성이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여 왕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자, 구세주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또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이면서도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왕이 되신 거룩하신 죄 없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의 이 문이 네 가지 실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4차원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4차원의 영의 문을 의미하는데 이 4차원의 영의 문이라는 얘기는 3차원의 존재인 사람의 힘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3차원과 4차원의 경계에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4차원과 3차원의 경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전뜰로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4차원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그 영의 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다 죄인이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서 누구도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다 구원의 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59장 16절의 말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는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 중에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주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중재자는 없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 팔, 능력이죠. 이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팔로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구원의 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른 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오셔서 스스로 베푸시고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여서 십자가에서 뭘 나타냈냐? 바로 그 의를 나타내다. 그 의가 무엇을 말이냐? 불의를 드러낸 의다라는 거예요. 단어 의미를 잘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의미 전달이 안 되지는 부분이거든요. 의가 뭐라고 말하냐면 법을 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의 의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의가 우리에게 의가 되어지도록 공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의가 의가 되도록 하셨다. 공의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드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문, 세상과 하늘나라,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경계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4차원의 문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거기다 붙인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로 그 인간으로는 누구도 그 문이 되어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문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람이 피를 흘려야 그 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근데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팔로 그 의를 드러내시고 불의를 드러내시면서 피가 어둠을 의와 불의를 갈라놓으신 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차원의 문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 길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에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를 힘입을 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